자, 유니크니스 테스트 모듈도 하나 더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이 모듈이 하는 역할은 어떤 개인의 얼굴이나 혹은 지문이나 혹은 홍채문, 성문 등등이 유니크한지, 인구 전체 인구 중에서 같은 지문이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같은 홍채 문양이 두 개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페이스, 얼굴 모양이라든가 혹은 음성이라든가 혹은 체형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무수히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핑크 브리튼 같은 경우 각각의 그러니까 벨 그걸 가중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치 위 제공한다 결정한다 셋 가중치를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떤 중요도 importance rate라고 할까요? importance rate on each feature 입니다. 그래서 유니크가 가능한 특성들 그러니까 핑거프린트라든가 아이라든가 이런 얘들은 가중치가 높아요. 높고 근데 보이스나 혹은 바디 쉐이프나 이런 페이스나 이런 것들은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각 어서리티마다 이전에 우리 어떻게 했었나요? 이치 어서리티 can set the number of items, features, a passenger, 혹은 a client should provide proof to pass. 그죠? 요렇게 쓰잖아요. number. 그래서 이 number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이 개수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버가 아니라 스코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스코어. 그 경우를 생각해서 이 유니크 테스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핑거프린트는 가산점이 10점이 되고 그리고 페이스는 뭐 한 5점 되고 그리고 바디 세이프는 뭐 한 4점 되고 보이스는 성문이죠. 성문은 한 7점. 그리고 아이는 홍채는 지문은 똑같죠. 지문보다 조금 약해요. 얘가 9 정도 되죠. 이렇게 가중치를 두게 되면 이 중에서 스코어를 그러니까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몇 점 이상을 받았을 때 통과되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5점을 기준선을 정했다. 그렇다면 25점이 되기 위해서는 페이스와 아이와 보이스와 바디 쉐이프 이 네 가지를 다 하면은 25점이 되죠. 그죠? 26점이 되는구나. 요런 네 가지를 하든가 아니면은 25점을 하는 건 핑거프린트와 아이와 보이스나 바디 쉐이프나 뭐 페이스나 어떤 것을 하든 25점이 되죠. 그죠? 25점 되나? 안 되는구나. 핑거프린트와 아이와 그리고 보이스를 해야지 25점이 되겠군요. 그죠? 요렇게 해서 통과 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옵션을 다 두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체 정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니크니스, 신뢰성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페이스에 대한 안면인식이 제공하는 신뢰성과 핑거프린트가 제공하는 것과 또 DNA도 있을 수가 있죠. DNA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너무 한 40점 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DNA 통과만 되면은 무조건 다른 건 할 볼 필요도 없죠. 볼 필요도 없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 무작위로 그냥 몇 개 이상을 통과하면은 체크하면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가 아니면은 각각의 항목마다 가중치가 있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은 그 개수에 상관없이 단 하나만 하더라도 통과될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 개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 코드가 이게 작성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코드도 2월 중으로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